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임진왜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임수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긴 상담을 저녁에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사주 명리 공부를 정식으로 하신 분은 아닌데, 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본인의 수명에 대해서 저는 수명이 짧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시작하시는데 제가 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사주 명식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시거나 지금 현재 독학을 하신다거나 또 정식으로 어디 들어가서 이제 또 특강을 배우시는 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입이 점점 무거워져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의 수명은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수명 또한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옮길 때이 말에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궁합은 더더욱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예 그냥 말해서 꺼내지 않는 것이 좋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도 본인이 죽으면 자손에게는 내가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는 둥, 수명이 뭐 어떻다는 둥, 가족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입을 좀 무겁게, 그리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배울수록 무겁게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라리 공부를 안 하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예, 막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막 수명이 짧다, 수명이 길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삶에 녹이려고 하시는 것이 사주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좀 전화 좀 해볼게요. 오늘 주인공이 임수죠. 그런데 오늘 임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은 지금 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이제 임묘가 되는 글자인데,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임수도 이 진에서 일단 오늘 임묘가 되거든요. 예, 이 임수가 일단 임묘가 되는 글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도 임묘가 됩니다. 신금은 무엇이냐면 정인이 됩니다. 예, 임수 자체는 이제 비견이 되고요. 그래서 비견과 이 정인이 오늘 임묘가 되는 날이에요. 한번 볼게요. 무토는 임수 입장에서 관성이죠. 편관이고요. 그리고 경금은 뭘까요? 경금은 편인이죠. 이렇게 금생수니까 금은 당연히 인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수는 겁재가 되죠. 임목은 뭘까요? 임목. 임목은 식상의 자리에서 식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상생표를 보면은 이제 따라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진토. 진토도 관성이죠. 관성인데 이제 편관이라고 적고요. 네, 조금 진해졌네요. 자, 그럼 이제 환경지를 또 적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12운성이라는 것을 공부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임수니까, 임수는 겨울 글자인 해자 축에서 굉장히 왕해지거든요. 세력이 세어지는 건데, 해자 축에 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 환경은 바로 제왕지가 됩니다. 걸록 제왕 새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묘지는 그 다음 계절에 오는 글자죠. 마침 인과 진이 있네요. 임묘진. 임묘진은 봄이고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쇠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월은 병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임묘진이니까 운동 흐름대로 임묘지가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지부터 해지까지는 역시 또 이제 시간 흐름상 돌아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또 하나의 에너지를 또 뜯어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경자년 초입기라서 현재 임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인월은 지금 당장 2월 19일자가 제가 우수가 들어와요. 우수가 들어오고 제가 커뮤니티에는 미리 올려놨어요. 제그 카페에 미리 정리를 해서 우수가 언제 몇 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놨는데, 이거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양력 2월 19일에 시간은 13시 56분 기준으로 해서 이 우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우수는 입춘이 2월 4일날 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2월 4일부터 해서 딱 15일 만이죠. 15일 만에 우수가 들어왔고, 이 우수절기는 참 아이러니한 게 태양이 이제 330도. 제가 황도를 이제 동그라미 딱 잘라가지고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경칩 이렇게 넘어가요. 왼쪽 90도 위에서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인데, 무인월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무토가 7일이 있었고 지나갔고, 제가 지금 딱 병화 7일. 병화 7일. 병화 7일에 딱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딱 넘어가는 게 이제 갑목이거든요. 이 갑목 시작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신기한 게이 자연과 이 절기는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병화도 거의 끝난 거죠. 병화 끝났고 이제 갑목이 시작이 돼요. 갑목 16일 동안. 근데 경칩이 3월 5일 요쯤에 이제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게 되는 진짜 을목과 이제 묘목이 활개를 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 진짜 봄의 계절로 넘어가게 돼요. 어쨌든 갑목이 들어와야 진짜 봄이고, 우수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진짜 경자년이고, 입춘 때 이미 경자년 시작됐다면서 도대체 언제 경자년이 시작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수 뜻이 뭐예요? 비가 되어서, 비가 내려서 얼어있던 얼음도 졸졸졸졸 얼음물이 이제 녹아서 진짜 바야흐로 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딱 입춘에서 15일 뒤에 찾아오는 게 우수고, 우수에서 조금 더 날짜가 지나면 바로 경칩이 들어와서 이제 개구리가 울면서 튀어나와요. 실제로 주변에 한번 나가보시면 새싹이 다 올라와 있고, 또좀 계절이 빠른 동네들은 이미 꽃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잠깐 막바지 추위 때문에 이제 폭설이 좀 오긴 했는데, 그건 이제 기후가 조금 이상한 거고, 원래 절기대로라면 오늘부터 실제 바야흐로 막 꽃망울도 막 터트리는 그런 봄이 와요. 진짜 새싹이 올라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병화의 계절도, 병화의 이 7일 기간도 끝났다는 거. 끝났고 이제 갑목이 시작이 됐습니다. 갑목. 이 지장간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갑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늘은 임진일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진일 속에도 글자들이 또 있죠. 진일 속에 뭐가 있냐면 을목이 있고, 이제 축축하는 기다 보니까 개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무토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무토예요. 무토가 제일 많고, 일단 이제 개수도 있죠. 개수가 이제 끌어올라오면 참 좋은데, 임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기운 자체가 이제 빼앗겨질 수밖에 없는 물이에요.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건수고, 속에 들어있는 개수는 건수가 아니에요. 차가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임수가 기운을 많이 뺏깁니다, 오늘. 식신에 때려잡는 편관에, 경자년에 또 임수. 보시면,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반갑지는 않고, 또 이제 갑목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이틀 전에 사건 사고가 많은 경인일이었죠. 그리고 신묘일은 글자가 두 개로 이제 쪼개어져 있었고, 저는 지금 신묘일 저녁에 이걸 녹화 중이에요. 신묘일에는 글자가 두 개가 쪼개어져 있으니까 들어오는 뉴스나 들어오는 사람들 인연들의 그 뱉는 말 자체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좋아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이 묘일의 특성 자체가 그러해요. 이 묘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들어온 게 진일이죠. 근데 진이라고 하는 뜻은 보면은 이게 소주잔을 닮았어요. 소주잔은 잔이 찰랑찰랑 거리는 잔이죠.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임이 일단 올라온 날이니까 임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진토라고 하는 글자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길고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에 가기 전에 있는 글자이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신금과 임수, 정인과 비견이 묻히는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상황이 다 이렇게 진토 밑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죠.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실을 파악하는 물이 눈이 흐려지는 날. 사람에 대한 안목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일에 대한 안목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주어지는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권 때문에.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봤을 때 협력하셔야 되세요. 오늘 다른 얘기 안 할게요.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하시거나 혼자서 그 무리에서 도망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뭘 해도 같은 배를 타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협력하시면은 당연히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답이 나와요. 무조건 혼자 계시지 마시고, 눈이 흐려지니까 단독 결정, 현실을 흐리는 안목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우두머리라 하더라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답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미리 올려놨는데,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요. 틀어놓고 보니까, 갑목하고 을목 부분만 제가 완전 다른 해석을 했어요. 환경지는 맞는데, 앞에 이거 육친이 틀렸어요. 왜 그걸 그냥 녹화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에 상담을 하고, 딴 생각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건다 맞아요, 다행히. 녹화를 또 보다가, 저도 발견을 했고, 댓글을 보니까, 이러면서 보니까, 겹쳤어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 부분만, 새로 지금 찍어서 급하게, 이거 편집을 좀 해놓을게요. 아, 미리 보신 분도 어쩌죠? 죄송합니다. 제가 재업로드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먼저 번 영상은 헷갈리실 테니까 비공개로 좀 돌려놨고요. 자, 왜 이런 착오가 생겼죠? 깜빡깜빡하네요. 갑목부터 일단 볼게요. 갑목분들은 오늘 그렇죠. 오늘 임수가 들어온 날이니까. 예. 여기 보시면, 아, 이걸 안 봤나? 왜 그랬지? 하여튼, 갑목분들 지금 보시면, 갑목에게 임수가 들어온 거니까,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그렇죠. 예. 편인 들어왔지만 환경지 자체는 쇠지가 되겠죠. 갑목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유리한 계약을 할수 있는 날이에요. 특히 누군가와 어떤 거래를 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이죠.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게 진일이니까 관대지도 이게 되는데 일은 이것저것 많이 막 벌여놓을 수 있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근데 문제는 결실, 그러니까 결과값이죠. 이게 마무리가 안될수 있어요. 마무리가 안될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시시각각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신경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감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목 일간, 그리고 을목 일간, 이두 일간만 제가 수정해서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을게요. 죄송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환경지 자체가 관대지가 와서 관대지에 놓이게 될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하고 협력 협의가 잘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그리고 병화분들이 좀 오늘 버럭버럭 할수 있거든요. 주장이 좀 세질 것 같아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도 어쩝니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일은 같이 하는 거니까 본인 주장을 너무 강하게 믿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병화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 역시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쇠지가 좀 많죠? 쇠지도 많고 관대지도 좀 많네요. 우선 정화분들은 남편이나 혹은 남자분들은 이제 자식이 정관이 되거든요. 남편이나 혹은 자식이 내가 든든하게 의지가 되는 하루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싱글분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찾아온 손님이 기분 좋게 어떤 한마디를 던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힘내라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힘이 나는 면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무토를 볼까요? 네, 무토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는 오늘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오늘 물건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건을 질질 흘리게 되거나, 누가 막 찾아서 갖다 주거나, 진짜. 왜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하냐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흘리고 잃어버리고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갑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겠고요. 다시 사야 하는 물건을 분실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잘못하면. 그래서 주의 깊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오는 기토일간 분들께서 일적인 도움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였던 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시게 될 거고요. 은근히 본인을 챙겨주고 또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분들은 오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쭉쭉 올라갑니다. 금전운이 쭉 올라가고, 공돈이 생길 수 있어요. 경금분들. 경금들 공돈 생겨서 좋아라 할수 있는 날인데, 식사를 대접을 받으시거나, 혹은 쿠폰 같은 것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지인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신금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역시 인묘지에 놓이게 된 날인데요. 오늘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증권 계좌를 만드시거나 주거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적금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보험 증권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될수 있겠네요. 보험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당장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필요 없는 물건인데, 사재기를 또할수 있습니다. 쇼핑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아닌 딱 반대의 상황. 반대의 상황들. 뭔가를 지르고 사고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라서.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신금과 임수. 오늘 둘다 임묘지가 되죠. 진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임수분들은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굉장히 좀안 좋아요. 침체기예요. 그래서 좀 절망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분들. 그래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실 거고, 안부도 주고받으실 텐데, 억지로라도 임수분들까지 침체되지 않으려면은 좀 기분 전환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분 전환 하시러 영화를 보신다거나, 뭔가 좀 집에서 다른 거를 좀 하신다거나, 돌아다니는 거좀 힘드니까 요즘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선에서 기분 전환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본인에게 선물을 뭔가 하신다거나. 힘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뭐 어떤 식으로든 본인에게 스카우트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솔깃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말을 거는 사람도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이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3월 달부터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저기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연령 제한이 좀 있어요. 그리고 PC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전기 노이즈 해결하자마자
처음 지금 과제는 하는 부분인데, 안 모이면 뭐안 모인 대로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수업은 저랑 인연이 되는 분들만 받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제가 아마 낮이랑 밤에 두 번의 실시간 방송이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또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기운 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